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분을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정말 YG전자의 고문이자 오늘의 이 안건을 상정한 의장 승리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 씨.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 극장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 네. 주주총회답게 주주님들이 가득 이 극장을 채우고 있는데, 네. 우리 고문으로서 느낌이 오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YG전자의 고문 승리 역할을 맡은 빅뱅의 승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문으로 취임하신 후에 주주들 앞에 오전에는 기자님들 앞에 섰고, 네. 너무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펼쳐주셨고, 이번엔 지금 어떻습니까? 좀 더 긴장됩니까? 그, 편합니까? 넷플릭스에서 스티븐 잡스처럼 해달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안경 쓰고 예, 진짜 멋졌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게 좀 이게 잘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뱅봉을 교복 입고 계신 분들도 학교 끝나고 이상한 게 저 팬분들 연령층이 낮아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원래 아 잠깐 알았어 잠깐만요 자 나 10대다 20대 30대 아 집에서 다 애 보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창 바쁜 시간 집에서 애 보고 계실 때 회사도 안 끝났을 수 있고 예, 같이 원래 승리 씨를 좋아하던 분들은 그대로 또 좋아하시고 예. 새로운 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유입됐어요 얼마 전에 공항에서 애 들고 기다리신 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태명을 승리로 해놨다 본인은 미릅니까? 아니 태명을 승리로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로 진짜 그러지 말라고 진짜로 예, 여러분 이렇게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여러분, 자,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럴 거면은, 다섯 명을 놔. 진이 대형돼서, 다, 승리, 다섯 명 놔. 저기 보세요, 승리씨. 저희 슬로건 좀 보세요. 니가 최고야. 니가 최고야.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승리씨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겠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YG전자의 미래를 책임질 아티스트 고문답게, 그리고, 과연, 양 회장님께서 직접 발탁한 고문답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데 과연 왜 양 회장님의 원픽인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를 시작해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 그 주주님들께서 1화를 함께 봤거든요. YG전자에 관한 정보 1화를 보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YG전자를 5분 내에 독파할 수 있게끔 즉문즉설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우리 고문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고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YG전자,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아, YG전자는, 굉장히 그, 실무 이행 능력이 현저히 덜 떨어진 분들만 모여있는 부서입니다. 왜 그, 말단 부서라고 하죠. 굉장히, 그 일 수행 능력이 부족한 분들만 모여 있는 부서인데, 아 제가 극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소속 연예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회사 내에서 좌천되면서 소속 연예인도 아니고 소속 직원도 아닌 그저 붕 떠 있는 이 위치인 이 고문의 자리로 이 정말 말단 부서에 임명되면서. 정말 이 그 현저히 덜 떨어진 직원분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지금 이 험난한 사회에 부딪히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설정이고 그야말로 페이크 리얼 시트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사실 저 예, 많은 팬분들이 왜 우리 승리 오빠 이미지를 저렇게 아끼는 분들이니까. 예, 뭐 예. 이제 팬분들은 이제 그 너무 이제 저를 이제 응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아 그냥 저 이름만 YG일 뿐이지 정말 그런 이러한 이런 직장 이 단체 용어를 좀 재밌게 풀기 위해서 YG라는 걸 입힌 것 뿐이지. 그렇죠. 전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예. 이
언제 시작했는지 없다 그러면 나 그럼 되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생소해서 그럴 거예요. 생소해서. 아 정말 여러분들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 대본 보고 연기할 때도 좀 그랬지만은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저라는 이 작품 캐릭터에 아마 몰입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요. 아니 요 다음 질문이 바로 이제 그걸 좀 야 사람 정말 너무하다. 나 지금 이거 올라오려고 3시간 기다렸는데 아 재미없다야. 야 진짜 너무하지 않니? 얘들아 근데 어?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건 재미가 있고 없고 다 격렬한 반응이라는 거. 왜냐면 그걸 그래,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또 굉장히 재밌어질 그래, 수 있는 거 그래 얘들아 혹시 욕을 할 거면 힘차게 해라. 그럼요. 아, 그래. 자 YG전장 아! YG전장 승리씨 아, 3시간 기다렸는데 페이크 예. 페이크 다큐라는 장르를 넘어서서 대환장 리얼 시트콤이잖아요. 예. 자 대환장 리얼 시트콤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리얼한 겁니까? 어느 정도? 일단 그 저 이게 그 저희 작품 이제 감독님께서 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한테 주는 대본을 이랑 그 스텝들? 스텝들 감독 대본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알고 있는 대본, 감독님 혼자 알고 있는 대본, 그리고 연기자들이 알고 있는 대본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장 갔는데 정말 대본과는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표정이 진짜 리얼하죠. 예.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열정이 정말 예, 심지어 저희 회장님도 모르세요 나오는 분을. 아, 이거 10월 5일날 보시겠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YG에 대한 소문들, 루머들 뭐 그런 것들이 샅샅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이 작품을 통해서. 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까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막 심각한 얘기들이 아니고 정말 그래? 그럴 리가? 왜 우리가 예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이게 막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몇 년 지나서 네. 이런 거였구나. 지금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네.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번 작품에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감추지 말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려 함께 오픈해서 공유하자. 함께 그냥 얘기를 유쾌하게 공개를 하자. 그리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뭐 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